잘했다. 너무 맛있겠다. 구워가지고. 꿀에 찍어 먹는 거야. 아, 저 토종 꿀에. 아, 와, 토종 꿀에. 그냥 꿀이랑 완전 달라. 아, 이게 지금 이게 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야. 조금 이렇게 투명한데. 와, 엄청 농도가 진짜 진하네. 농도가 진하네. 백화점에서 큰 게 한 100만 원. 에? 뒤에서 그러는 거야. 저게 50만 원어치래. 그렇지. 야, 이게 가능해요? 숙성이 돼가지고. 숙성이 돼, 그래? 그러니까 이 토종 꿀이 귀한 거예요. 어때요? 우와! 무슨 맛이야? 우리가 먹던 꿀이랑 달라요? 조금 달라요. 약간 좀 쓴맛도 조금 있으면서 단맛이 설탕이랑 완전 달라요. 맛의 표현이 좀 발전되셨네요. 발전된 게 이 정도예요? 아예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왜 옛날 제가 배웠을 때는 어땠어요? 맛있어요. 네, 그렇죠. 은은하게 달아요? 네. 아, 뭐 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야, 이건 아침에 식빵 구워가지고 이거 발라 먹으면 진짜 최고인데. 떡튀가 먹어. 네, 떡튀어. 맛있겠다. 가면서 한번 봐야 돼. 너가 오늘 잘생겨놨잖아. 잘생긴 손대 들어. 잘생긴 사람 주는 뱀들. 이대형. 이대형. 뒤엔 안 보셔도 되죠, 사실 어머니. 제일 잘생긴 사람 주는 뱀들. 아, 그럼. 한다고, 잘생겼다고. 기대하는 거야? 제일 잘생긴 사람 주는 뱀들. 대형 씨 가야지, 대형 씨 가야지. 대형 씨 코가 잘생겼잖아. 대형 씨 코가 잘생겼잖아.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먼저 써. 역시 어머니도. 지금 하나 더 먹어. 어머니도 얼굴을 보시구나. 예. 예. 자, 두 번째 가래떡. 어머니. 아, 저희는 어머니, 저희는 없어요. 야, 어머니. 사장님. 안 챙겨줘, 삐져. 안 챙겨줘, 삐져. 맛있어, 봐. 내가 알아볼게. 내가 살짝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살짝 보니까. 미안하긴 한데 조금. 야, 잠깐만. 나 이거 못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형님. 아니야, 아무 방법 아니야. 내가 또 먹고 줬잖아. 하나 더 줘야 돼. 와, 어머니 근데 진짜 잠깐만. 진짜 이 꿀 너무 맛있는데, 어머니. 내가 안 그래도 주려고, 고생해서. 아니. 이게 전부야, 우리 집에 있는 게 재산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전부 아니야. 맞아. 아니, 근데 어머니, 이거는 진짜로 저희가 못 받을까. 요거 먹고 힘내가지고. 진짜로. 더 돌면 돼요. 일하러. 대신 내가 딴 거 맛있는 거 줄게. 어, 진짜요? 이거요? 뭐 밥 해 먹는 다음에 동네에서. 어, 이거 어머니. 최고, 어머니, 최고. 간다, 따라와. 이게 시나리오. 가자, 따라와. 대웅 씨한테 구하는 거야. 시나리오. 가자. 대웅 씨한테 구하는 거야. 어. 오이, 질투하네. 고추장이 여기 있을 거고. 고추장, 어머니 직접 다, 아, 다 담그신 거죠? 다 먹어. 와. 아, 고추장. 와. 와, 맛있겠다. 고추장도 직접 담그지. 이런 거 진짜 와. 맛있어, 이런 거. 여기는 강원도 막장이 유명해. 어? 막장. 막장. 진짜 오래 보이네. 고추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 이거 시간장이 결정체다, 결정체. 노동간장 결정체. 시간장은 진짜. 저 아무나 안 주는 건데. 목숨 걸고 사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간장. 우와. 조선간장. 100년 된 거 이게? 100년? 100년 됐다고요. 사실. 진짜 100년이요? 응, 진짜 100년. 우와. 이거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가만있어. 또 있어. 에? 또 있어. 아, 이거면 충분한데? 아니야. 고기 준다는 거 잊어버렸잖아. 잘생긴 사람들은 그냥 뭐가 막 생기는구나. 저 그렇게 다 고생했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그렇게 잘 먹고 좀 클걸. 이야. 야, 대영 씨 얼굴이 미래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끼리끼리 다니는. 아는데 그런 얘기. 진짜 기가 막혔어. 시간장인데 100년이 넘었어요. 어? 시간장 100년이 넘었다고. 시간장이요? 진짜 귀한 걸. 그럼 이게 조선왕조 500년 그때. 2023 빼기 100을 해봐. 지겨워 죽겠다. 현정 감독님 어떻게 좀 보실만 하세요? 좀 어떻게 구해주고 싶은데 네.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같은 스포츠 레전드거든요. 형님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까 실컷 해가지고 밥 다 먹고 나와가지고 또 저녁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나니까 또 배고프잖아요. 여기 야생이 확실히 항상 헝그리네. 잠깐 형, 저희가 지금 재료를 되게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형님 만들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같이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 그래. 아유, 좋지. 마음이 넓다. 좋은 마음이다. 그럼 지금 가서 요리를 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쌈. 보쌈? 보쌈? 보쌈을 어제 빨리 해놓고 끓이는 동안 또 가서 제가 지원 사격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형님. 형님, 김치전. 김치전. 예. 오케이. 예. 나는 인생버거 한번 만들어드릴게. 지금까지 어머님들이 맛보지 못하는 햄버거. 직접 버거 만든다고? 우와. 왜냐면 주변에 햄버거 파는 곳이 없으니까 아, 어르신들이 햄버거. 좋겠다. 네. 네. 박군이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못하는 게 없죠. 와, 형님 이거 아까 어머니한테 얻었던 그 간장 그 소금 아니에요? 말랐어. 소금 대신 쓸 수도 있다. 와, 이거 소금 짱짱 봐봐 이거. 진짜 짜네. 아, 저 못 먹는데. 아니, 단데 왜 형님? 아, 진짜. 엄청 짤 텐데. 짠데? 소금이니까 당연히 짜죠. 근데 그냥 원래 굵은 소금보다는 달지 않아요? 아, 첫맛은 달겠지. 아, 나트륨이 좀 적구나.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좋다. 와, 시간장 향이 장난이 좀 오! 어. 보쌈형 고기를 구워. 구워요? 저러면 육즙이 더 안 나가요. 아, 구웠다. 진짜요? 아, 근데 고기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센 불로 겉에만 살짝 바삭하게 튀겨주고 안에 넣어주면 예, 겉밥, 속초. 그렇죠. 아. 그리고 살짝 불맛도 나고. 오. 이게 제 맨날 뛰어대고, 와, 요거거든. 아, 제대로다. 이거를 삶는 거구나. 와. 와. 제대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우, 전. 김치전. 맛있겠다. 오. 형님, 그 딱 좋은 거 같아. 딱 좋아? 네. 이거 덜잖아.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요. 와, 잘하네. 과연 자, 보고 이게 더 세다. 근데 어른들이 이걸 먹겠지. 햄버거 일찍 찍고 왔어. 대단하다. 아, 이거 다 좋다. 이야, 잘한다. 난 이거 이거냐. 와. 어, 맛있다. 와, 안에 된다. 여기 안에 아까 어머니가 주신 된장이랑 결정체 된 거 있잖아요. 그거랑 한 다리죠. 김치전 먹으면 제대로 있다. 잘 썬다, 얘봐. 오, 칼질 봐. 아픈 칼질 좋으냐? 야. 야. 플레이팅 봐라.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네요. 김치. 우와. 우와. 형, 이제 마무리 짓고. 응. 마치고 이제 이동하시죠, 형님. 아니.